중간점에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다볼 수 있는 이 지점에 산중턱에 저 타워들이 없는 데는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타워들이 있는 데는 나무들이 서 있는데, 아주 한 나무씩 멋있게 서 있어요. 예, 하이킹 하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을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은 또 내리막길이 있어서 숨을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이킹의 묘미가 그런 것 같아. 한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은 숨이 차는데, 내리막길이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이제 걷게 되는 거죠. 힘차게 오르막길을 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그렇게 심한 오르막길은 아니고 간단한 오르막길. 하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저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사람들. 오르막길이 여기서 하나 더 남았는데, 이제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런치를 한번 먹어보자.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런치를 먹어보도록. 아, 오르막길을 오래간만에 오르니까 숨차. 그 숨은 차지만은 지친 것 같지는 않아. 날씨가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숨은 차 오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 오르막길을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인생도 그런 거죠. 오르막길을 오를 적에 신나게 올라가는데, 또 인생이 잘못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내리막길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많아. 열심히 힘차게 올라가 놓고는 단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꾸준하게 올라가서 삶 자체를 아주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내리막길을 또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은 또 오르막길이 있고, 그렇게 가다가 종착역에 도달하는 게 인생, 그것이 삶이지. 자, 정상에 거의 다 올라왔어.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평지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잔잔한 솔밭이 이렇게 나타났고, 저쪽 계곡 밑에서 올라왔는데, 자, 하이킹은 이런 묘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룹들끼리 이야기하고, 혼자 가는 사람은 혼자 또 이것저것 보고 엔조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캠프장에 텐트를 치고 캠프를 하고 하이킹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로 와서 파킹낫에 파킹하고 하이킹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런치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쫙 저기서부터 쭉 보면 런치가 쫙 내려다 보이는 이 지점에 와서 런치를 먹으니까 런치가 더 맛있어. 5마일 지점인데 8마일에서 5마일 지점이니까 3마일 더 남았는데, 평지로 해서 걷기가 상당히 편리한 길. 루프 로드로 되어 있는데 경치도 아름답고 걷기도 편리하고
주변에 사방으로 볼 게 쫙 펼쳐져 있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풍경 옆으로 쫙 펼쳐져 있죠. 이런 나무에 걸터 앉아서 런치도 먹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요 코스의 결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코스 같아요. 아, 하이킹이 참 좋아요. 재밌어요. 하이킹이 멋있어요. 멋있는 길을 걷는 멋있는 사람들. 와, 여기도 아주 멋있는 길이 저 앞에 쫙 저렇게 열리고 있어. 앞에 좌우에는 사자 조각상이 딱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 사자 조각상이 앉아 있는 느낌. 울긋불긋불 아주 밴들밴들밴들 달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다는 증거죠. 아, 저 밑으로 멋진 풍경이 쫙 펼쳐져 가면서 그 밑에 도로로 쫙 연결되는 그런 도로. 아이, 자, 이쪽으로는 만물상 같은 풍경이 쫙 펼쳐지고 저쪽으로는 계곡의 모습이 펼쳐지고 이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이렇게 형성되고. 자, 이 길이 참 아름답다. 여기 아주 하이킹해 가면서 걷기에는 상당히 좋은 하이킹 코스, 하이킹 로드. 자, 밑에 로드가 이렇게 구불구불 저렇게 형성되어 만들어져 있는 로드. 야, 저기를 걸어서 한 3마일을 더 가면은 이제 내가 출발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쫙. 이렇게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 브라이스 캐년의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나는 이 브라이스 캐년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컬러풀하고 또 하이킹 코스가 어떤 내셔널 파크보다도 무난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이킹하기에는 참 진짜 안성맞춤. 구경거리, 그 다음에 이 로드의 그 형성된 모습, 그 다음에 캠프장 시설, 뭐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브라이스 캐년은 만점 하이킹 코스 내셔널 파크. 찬스만 된다면 언제든지 와서 다시 와서 캠핑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뭐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계절에 상관없이 하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이 코스를 나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와, 이렇게. 하이. 하이. 사람들이 하이킹해 가면서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 경치에 감탄도 하고. 퀸즈 가든하고 나바오 트레일은 밑에서 위를 보는 그런 풍경인데, 이 트레일은 위에서, 루프에서,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풍경. 하이. 하이. 오.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멋있고, 저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고 이 코스는, 야, 이 나무는 아주 모든 나무들이 다 신기하게 잘 컸는데, 이 소나무는 진짜 명품보다는 좀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네. 이게 만자니따인데, 여기 산에 만자니따는 덩쿨 식물처럼 만자니따가 크고, 주니퍼 나무는 그런 대로 위로 올라가고, 이 소나무가 제일 잘 크는 것 같아. 소나무가 제일 잘 크고 많이 있고, 소나무 종류가. 그래서 이 소나무 종류가 죽은 나무도 많지만은 계속 그 씨가 계속 잘 떨어져서 이 지역에서 이 소나무가 잘 크는 것 같아. 자, 이제 이 계곡을, 저 여기도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런 환경인데, 야, 이런 필드들은 사람이 한 번도 밟지 않은 내셔널파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 트레일 이렇게 딱 멋있게 펼쳐지네. 이야, 감탄밖에 안 나와. 감탄사밖에. 이 트레일이 이렇게 펼쳐져서, 하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 사실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한 거야. 삶도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해. 올라가는 길은 힘차게 올라가느라고 저거 하는데, 내려가는 길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지. 인생도 내려갈 적에 조심해야 돼. 자, 여기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멋져요. 브라이스 캐년의 이 멋진 하이킹. 야, 이 가을날 브라이스 캐니언의 이 멋진 모습을 봐가면서, 이 땅을 밟아가면서 하이킹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 축복 중에 축복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